이화영 도지사의 진술은 100% 사실로 보입니다. 관련 고발 계획 등은 따로 없으신가요? 여기에 대한 설명은 창고에는 그 교도관들이 함께 들어간다고 합니다. 휴게실 검사 휴게실에는 교도관이 절대 못 들어오게 했대요. 그 교도관들한테는 니들은 이 조작실에서 유리창으로 안쪽을 감시해라. 김성태 등을 그 안에 조사실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뭐 연어 먹이고 술 먹이고 했다는 거예요. 그 안에서 종이컵에 술을 따라 마셨는데 어떠한 교도관이 그 종이컵에 있는 게 뭐냐 내가 확인해 보겠다라고 검사의 재질을 물리치고 들어가서 확인해 볼 교도관이 어딨겠냐. 아 그러네요.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그 연어를 사온 집을 특정하셨어요. 날짜도 이제 제가 봤을 땐 7월 3일 맞는 것 같은데 이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시간대도 특정하셨습니다. 오후 한 5시 정도 된 것 같다. 매출 좌표 중에 박모 씨 혹은 쌍방울 법인카드가 있는지만 확인해도 돼요.